안녕하세요, 바룬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하는 8월 핫딜 공지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제품들을 조금 골라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마지막에 이벤트도 준비를 해봤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8월 썸머 엔딩 세일 프로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간은 8월 21일 오후 4시부터 8월 28일 오후 3시 59분까지 진행이 되며 다양한 카드사 및 페이 제휴 할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핫딜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혜택 잘 활용하셔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1달러 타임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알리 첫 구매 고객을 위해 핫브랜드의 베스트 제품을 1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매일 16시 반에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 5일에서 7일 무료 배송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워낙 유명한 제품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2주 정도 실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할인 코드 그리고 이벤트만 빠르게 공지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포터블 모니터입니다. 알리에 포터블 모니터를 검색하게 되면 가장 위에 나오는 제품인데 이미 다른 유튜버분들은 제우스랩 제품으로 핫딜 진행을 많이들 하셨죠? 이 모델은 뉴 퍼펙트 뉴 16인치 제품인데 혹시나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시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6:10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는 16인치 디스플레이에 2K 해상도까지 지원을 하고 120Hz 주사율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포터블 모니터로는 차고 넘치 스펙인 것 같고요. 밝기 또한 500 칸델라로 다른 포터블 모니터들 대비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품과 함께 스탠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동봉되어 오는 케이스 겸 스탠드의 퀄리티도 나쁘진 않지만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하면 책상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데요. 저처럼 아예 PC에만 연결해서 가만히 두고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스탠드 하나 장착하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이건 핫딜을 진행할 제품은 아니지만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서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선을 깔끔하게 뒤로 숨기기 위해 해서 기역자 꺾임 젠더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개에서 한 만원 정도면 사니까 깔끔한 선 정리를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USB 포트와 미니 HDMI 포트가 모니터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컴퓨터를 왼쪽에 두고 세팅하실 분들이라면 포트가 왼쪽에 있는 모니터를 구매하는 게 더욱 깔끔하게 세팅할 수 있겠죠. U퍼펙트 포터블 모니터의 최종 가격과 할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로지텍 지슈라 마우스입니다. 이 녀석은 뭐 이미 유명한 제품이죠. 사실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벌크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정식 패키징이 되어 있는 정품이었고요. 저는 원래 로지텍 리프트와 G304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가볍긴 하네요. 근데 화이트 색상의 표면은 뭔가 생 플라스틱 같은 조금은 때가 쉽게 탈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촉감은 아주 뽀송뽀송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가 받은 제품은 모델명이 MR0086, 완전 최근에 제조된 제품은 아닌데 판매자 측에서 MM0086 모델이다 라고 명시해놓고 판매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쌓여있는 재고를 랜덤하게 발송할 것 같기 때문에 개선판인 MR0106 제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정확히 인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격이 많이 저렴한 것을 봐서는 재고로 좀 쌓여있는 예전 제품인 MM0086을 보낼 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로지텍 지슈라의 최종 가격과 할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로지텍 MX 마스터 3S입니다. 이 제품도 사무용으로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아쉽게도 이번에는 화이트 제품만 가져오게 되었는데 명백히 따지면 화이트는 아니고 페일 그레이 색상입니다. 지슈라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그레이가 섞인 화이트 톤이죠. 하판은 실버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맥과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고급짐이 있습니다. 저는 손이 좀 작은 편이라 메인으로 로지텍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제품의 퀄리티나 완성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우위에 있는 제품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의 마우스이고요. 리프트에는 없는 가로휠 기능도 있으니까 묵직하고 고급진 사무용 마우스를 찾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로지텍 MX 마스터 3S의 최종 가격과 할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로지텍 G435 헤드셋입니다. 오늘 로지텍 제품을 엄청 많이 가져왔죠. 색상은 화이트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올 화이트는 아니고 파스텔 톤의 연청, 연보라색에 가까운 색이 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귀엽고 예쁩니다. 이 제품은 딴소리 할 필요 없이 정말 가볍고 편한 헤드셋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65g이라는 가벼운 무게에 메모리폼으로 만들어진 이어패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안경 착용 때문에 헤드셋이 불편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제품인 것 같고요. 안경을 안 쓰시는
쓰시는 분들은 뭐 거짓말 조금 못해서 헤드셋을 거의 안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스피드 무선과 블루투스 연결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선 없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7.1 서라운드를 지원하긴 하지만 솔직히 다른 게이밍 헤드셋들에 비해서 음질이 뭐 뛰어나거나 사플이 잘 되는 강점을 가진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이밍 헤드셋을 사긴 해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거 저렴하게 구매해서 편하고 만족감 있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지텍 G435 헤드셋의 최종 가격과 할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은 좀 특이한 녀석입니다. 디붐 픽수 64라는 제품인데 이 녀석은 픽셀아트로 아주 다양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보드이고요. 가로 64, 세로 64, 총 4096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산티나지 않게 픽셀아트를 표현할 수 있고요. 솔직히 예전부터 너무 가지고 싶었던 제품인데 국내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판매처도 없고 너무 비싸게 팔더라고요. 다양한 애니메이션은 물론 이렇게 시계와 달력을 띄워둘 수도 있고 제품 하단에 달린 마이크를 통하여 주변 소리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저들이 공유해둔 다양한 픽셀아트를 다운받아 적용하기도 하고 내가 직접 픽셀아트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한 재밌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 책상을 좀 예쁘게 꾸미고 싶었던 분들 혹은 특별한 인테리어 아이템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이 제품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던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이 가격으로 구매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이번에 꽤 큰 폭으로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디붐 픽수 64의 최종 가격과 할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5가지 제품을 모두 보여드렸고요. 구매 방법과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구매 시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까 링크를 들어가면 보이는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셔서 앱을 다운로드받아 알리 어플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PC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스토어 할인 쿠폰을 추가로 적용해야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유퍼팩트의 포터블 모니터와 디붐 픽수 64는 구매 전에 꼭 상세 페이지의 스토어 쿠폰을 클릭하여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다운만 받으면 결제 시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결제 창에서 꼭 5일 무료 배송이 선택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선택 안 하고 배송 늦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 없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드린 색상과 옵션으로 정확히 선택하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할인 코드를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결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링크를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제가 약간의 수수료를 제공받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에게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 영상 보고 제품을 구매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상품 첫 번째는 쇼츠 영상으로 올렸던 매크닉 K500F 기계식 키보드이고요. 반투명 블랙에 아주 예쁜 LED를 가진 키보드입니다. 넌클릭 스위치인데 왠지 무접점의 먹먹함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키감을 가지고 있는 키보드이고요. 두 번째 상품은 저번에 스위치 핫딜을 진행하면서 보여드렸던 아코 3084B 모델인데 제가 나중에 튜닝을 진행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도저히 영상 찍을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경품으로 받으셔서 잘 튜닝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번과 동일합니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 시작 날인 8월 21일 오후 4시부터 이벤트 당첨자 발표 라이브 방송 날인 8월 28일 오후 9시까지 이 기간 동안 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제품을 구매한 후 구매 내역을 캡처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보기란 가장 밑에 적힌 이 메일로 메일을 보내시면 이벤트 참여가 안 되고요. 무조건 여기로 메일을 보내주셔야 이벤트 참여가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핫딜 제품을 구매하셔도 아니면 다른 몇천원짜리 제품을 구매하셔도 동일하게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직 알리로 제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제 링크 타셔서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앱까지 다운로드 하신 후에 구매를 해주신다면 두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핫딜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준비해볼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8월 28일 오후 9시에 당첨자 발표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